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도 젊은 분이지만 되게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답답한 상태에서 보내셨는데 제가 예전에 가졌던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27살. 남자는 거의 대학생이죠. 그죠? 근데 지금 휴학하고 프리랜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수당을 받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 스타트업, 인턴, 온라인 커머스, 창업, 부동산 투자와 영업. 거의 네 가지를 다 하셨던데 예전에 제가 생각나요. 저도 주식책부터 사봤거든요.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또 젊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책은 많고 부자가 되는 사례도 많은데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20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인데 남이 돈번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돈 벌어서 무조건 가면 안 되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갔을 때 나도 돈벌수 있는 거를 따라가야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지금 뭐 시장 안 좋죠. 주식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20대 분들한테 주식하고 코인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모은 돈은 잃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주식은 나중에 정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1억 2억이든 잃어도 상관없어. 그런 여윳 돈으로 하시고 지금 내가 모은 돈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투자도 이것도 유튜브에서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온라인 커머스는 뭐 스마트 스토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 자기 주특기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또 부동산 투자와 영업까지 했는데 여기에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한 방향을 선택해서 들어온 것도 좋지만 20대에 이런 경험을 한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내가 50대, 60대에 이런 거한 거보다도 여러 가지를 다 봤다고 하는 거는 지금은 하나하나 다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이분은 부동산 분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영업. 왜냐하면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마트도 하고 싶고 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뛰어들었대요. 하지만 점점 회의감을 느낀대요. 지금 이분이 취급하는 게 신축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두 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도 비싸고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브리핑하고 있대요. 본래 임대 수익보다 원래 시세가 있잖아요. 원래 임대 수익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말 그대로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신축 상가, 신축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브리핑한 거보다 실제로는 그 임대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거를 실제보다 높게 브리핑하면 나중에 놓을 수 있는 임대가 이게 아니라 더 낮다고 하면 매매 가격은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정말 많은 업종이 있지만 제가 싫어하는 업종이 있어요. 저는 진실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컨설팅. 제가 원래 경매 컨설팅 회사도 한번 가봤었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홀리느냐, 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거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일할 곳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도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빨리 팔고 털어버리고 분양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으면 본래 심성이 착한 분들은 힘들어하고도 의구심이 생기고 할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객을 돈으로만 어차피 저 사람은 나랑 살아가면서 만날 일이 없다. 그냥 이거 빨리 팔고 나는 내 생계를 유지해야 돼. 자신도 이렇게 변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은 오래 할수 없고 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많은 부동산 업무가 있지만 이런 분양 대행이나 물론 분양 대행사도 능력 있으면 되게 많이 벌기도 해요. 매물만 좋은 분양 대행도 괜찮은 거죠. 근데 매물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게 좀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듣고 좀더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지금 그만둘 수도 없대요. 여기서 브리핑을 하다가 고객한테도 팔지만 직원들한테도 권유하거든요.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분양을 받았대요. 이 신축에서 분양을 받으면 원래 분양 수수료를 10% 주거든요. 이 10%를 직원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되니까 깎아주는 거겠죠. 깎아주는 거. 이분은 분양가에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90% 정도의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10%
10%를 깎아주니까.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가도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상 부장님께서도 신축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다고 하셨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걱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 브리핑했던 그 가격이 된다고 하면 매매가가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이게 임대 가격이 수렴되는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2년에서 3년 동안 임대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오피스텔 가격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주변 임대 시세를 조사하셔가지고 임대 시세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중간이라도 저는 손절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매물들이 많이 쌓였을 때는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받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에 사셨고 원래 임대 가격을 얼마에 책정해서 이 분양가가 정해졌는지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잔금 치러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월세 세팅 목적으로 했는데 최소 7천에서 8천만 원 필요한데 지금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는 첫 투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사연이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27세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오피스텔 부분에서도 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내년 1학기에 외국 교환학생 이것도 준비 중이래요. 학업과 여러 가지 투자까지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학업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지 이것도 기로에 서 있대요. 다양한 경험하고 견문 넓히는 게 미래 사업과 투자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투자랑 이런 일도 다 벌려놨는데 외국 교환학생은 아까 준비해왔던 거랑은 또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거는 계속 한 길만 봤던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휴학을 하고 이 길은 기존에 있던 걸 또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본인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 연수를 준비했었는데 외국에 나가지 말고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투자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에 나은 선택이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27살, 27세 저도 28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종잣돈을 모아서 4년 반 동안 1억 2천 모았었거든요. 현재 신축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영업 중이지만 저는 이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돈 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이 팔아서 번 건데 저거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 돈 자체가 좀 약간 마음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동산도 남한테 손해를 입히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저는 컨설팅하고 분양 영업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 계세요. 전문적으로 아파트만 분양한다거나 이렇게 좀 크게 크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되게 괜찮지만 이런 빌라, 오피스텔, 생활의 숙박시설 하는 곳은 좋은 분들은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현재 자금 4천이고 7, 8천인데 일단 뭐 제가 부모님 찬스나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어쨌든 잔금을 치르고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본전에 가까운 거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본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1000, 2000 손해본다 하더라도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7세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모은 4천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0, 2000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에서 앞으로 몇 억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값진 경험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인생에서 한 건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여러 투자를 해서 평균 수익률로 나는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절 내지 본전.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 연말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공포감이 커졌을 때는 하지 마시고 내년에 금리 상승이 멈췄거나 전환되는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지금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그 타이밍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는 지금 외국에 나갔다 와서 아니면 내가 투자 공부하고 종잣돈을 모을 것이냐 이거는 제가 했던 딱 고민이네요. 내가 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취업을 했을 때 이게 거의 취업 목적이라고 하면 영어를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면 취업했을 때 내가 취업할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 직업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학교를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교환학생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보다는 저는 투자 공부를 하고 만약에 직장 연봉이 좀 낮다 하더라도 저는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1번이 아니라. 또 요즘에는 외국을 다녀온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되게 주목받았지만 내가 지금 갖는 이런 외국의 이런 경험이 취업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교 중퇴까지는 하지 말고요.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대학교 졸업까지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을 찾아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 20대한테 더 얘기해주고 싶은 말인데 직장에서 요구하는 스펙하고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스펙하고 달라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몇 개월 다니면서 1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준비하는 스펙은 너무 거창해. 토익에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자체를 과연 직장에서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외국 갔다 오고 뭐 토익 점수 높게 하고 이런 자격증 갖추고 스펙을 하는데 그런 스펙은 저는 안 보거든요. 막상 여러분들이 취업 공고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대기업 LG, GS, 삼성 꼭 이런 데 아니더라도 거기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알짜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스펙이 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행크 에듀도 지금 행복 제트쿠도 제가 올해 인원을 되게 많이 뽑을 거거든요. 인원을 많이 뽑아요. 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필요로 하는 스펙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토익 만점 필요 없어요. 학점 좋은 것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갖추는 이 스펙을 갖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취업을 위한 외국 나가는 거랑 내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여유 있게 외국 나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2번을 택하겠습니다. 2번 택하는데 대신에 공부는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이 걱정을 좀 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학 졸업은 좀 마치고 그 다음 직장을 찾아보는데 직장에서 남들이 다 준비하는 스펙 하지 말고 주식 투자, 스타트업, 온라인 커머스, 부동산 투자 이 정도를 공부하신 정도 노력이라고 하면 보통의 직장에서 필요한 거 몇 가지 엑셀부터 PPT 마케팅 기획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시면서 그런 인재들은 정말 필요해요. 저도 마케팅을 지금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공부를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저도 너무 부담돼요. 하지만 6개월 1년 정도 준비해서 오시는 분이라 하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실제로 뭐 웹디자이너도 되게 부족하고 유튜브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하는 분도 중요하고 마케팅 홍보는 앞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하면은 어디든 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송사무장의 주원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향성 부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조언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이겨내면 더 단단하고 괜찮은 투자자로 될 것 같습니다. 저 시기에 또 저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펼친 사람 없거든요. 그때는 다 쓰잘데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단단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니까 사연자분 제 조언 잘 참조해서 좋은 결정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